세종시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세종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귀중한 자리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종시 대학 유치 많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회 차원에서 이런 논의들을 좀 확장하는 시발점이 되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 유치 이렇게 하면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처방전을 들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행정수진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세종시에 대학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랫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논의에 있어서 왜 우리 세종시에 이 대학 유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좀 근본부터 어찌 보면 필요성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시지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더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의미에서 이 발표를 드린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세종시에서 대학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고요. 지역 발전에 있어서 왜 이런 대학 유치들을 하려고 하는지,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대학 유치를 하거나 혹은 대학이 이전을 하는 사례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좀 국내에서 살펴보고요. 세종시 대학 유치 추진 현황의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상당 부분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보다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서 대학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모범도시, 선도도시로 조성되는 행복도시에는 다양한 6가지의 도시기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생활권별로 일생활권, 가장 먼저 구축되어야 될 도시기능이 중앙행정기관, 행정기능이었고요. 이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국제교류 기능, 그리고 도시행정기능을 행복도시 1기의 전반부에 구축을 하고 전반 2기로부터는 대학연구, 사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대학연구와 의료복지, 첨단지식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복합기능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거듭나고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학 연구기능은 사생활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북쪽으로의 오송과 남쪽으로의 대덕으로 이어지는 접점으로서 입지를 선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발계획에서도 보다 구체화됩니다. 초기 활용 단계에서는 행정기능과 도시기능 확충 그리고 이전에 중심을 줬다라고 한다면 자족적인 성숙 단계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대학기능과 의료복지기능, 첨단지식 기반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대덕연구단지와 연계성 그리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대학연구기능을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기조는 현재까지 이어져서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에서도 이러한 계획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0년에 50만 명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단계에서 다시 자족기능 확충 그리고 도시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대학 유치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4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세종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행복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서 창조 경제를 견인하겠다라고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세종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구축 과정에서 대학과 연구 기능은 비전 제시사로서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도시의 자족적인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도시가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조금 재미없는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왜 이렇게 대학이 중요한 것인가, 대학 발전에서 지역 발전에서 대학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좀 본론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은 그야말로 정말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대학을 단순하게 인재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기능뿐만 아니라 연구 기능, 봉사 기능을 통해서 인재를 배출하고 지식이나 기술을 이전하고 또 시설과 인력을 지역사회에 시설이나 인력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도시 그 자체가 일자리를 대학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 대학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비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대학이야말로 도시의 지역의 활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학에 대해서 대학이 지역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2000년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대학의 역량 강화를 굉장히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았던 바 있습니다. 지방 대학이 육성됨으로 해서 지방대학을 지역 혁신 거점화하고 이를 통해서 인재가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정책적인 시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려 생각합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도 점차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외부적으로 정원 축소의 압력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고, 외부적으로는 고등교육 시장 개방 같은 그런 여건에 따라서 대학이 점점점 상하탑으로서 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역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역과 함께 대학이 발전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에서 대학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한 지식을 보유하고 지식을 밖으로 내보내는 지식 공장으로서의 역할에서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참여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까지 다양한 확장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산학협력에서 대학 얘기 많이 합니다만, 기존의 산학협력이 단순히 대학이 기업의 어떤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만, 그리고 기술 이전이나 고급 인력 공급을 통해서 기업의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최근에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과 지역 간의 파트너십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모델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로컬 커뮤니티, 즉 시민사회랄지 공공부분이랄지 지자체의 당면한 문제들을 대학과 함께 해결하는 모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의 교육이나 연구 혹은 지역개발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역할들을 찾아가는 것들을 국내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기능을 통해서 창업교육을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국내 대학들을 보실 수 있고요. 연구 기능을 통해서 미래 전략산업을, 지역의 미래 전략산업을 찾아가는데 대학이 기여를 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대학 주도로 수행하는 그러한 다양한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력이나 기술을 활용한 것뿐만 아니라 캠퍼스의 부지를 활용을 해서 어떤 혁신 공간을 대학이 주도적으로 조성을 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대학들이 이전이나 혹은 유치를 통해서 조성된 사례들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대학교가 시흥 대구 신도시에 새로운 캠퍼스, 스마트 캠퍼스를 조성한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그리고 대학과 대학 부속 병원이 협업을 통해서 미래형 캠퍼스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아직 병원은 조성 중입니다만, 이 병원 기능뿐만 아니라 의료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모빌리티 관련 연구 기능과 실험 기능들이 이
새로운 캠퍼스에 입지할 예정입니다. 66만 제곱미터 정도의 규모이고요. 2025년까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에 연대가 이전을 했습니다. 연세대 국제 캠퍼스를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에 맞춰서 조성을 했고요. 이 역시 지자체와 광역지자체와 대학이 협약을 통해서 캠퍼스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연세대 국제 캠퍼스에서는 세브란스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연세 사이언스 파크 계획을 설립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의 남동공단으로부터 송도 직산단지를 연결하는 그 가교 역할을 연세 사이언스파크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자체가 대학이 이전한 사례도 있지만 지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술 발전을 위해서 기업이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도 최근에 있습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이전 공공기관, 우리나라의 최고 규모의 지방 이전 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한전이 나주시와 연계를 통해서 빛가람 혁신도시대에 한전공대를 설립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규모가 120만 제곱미터이고요. 이곳에 한전의 주력인 에너지 산업 관련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지금은 한전과 한전의 연계 기업들이 에너지밸리라는 이름으로 산업 기능만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학 기능을 부여를 함으로써 클러스터를 확장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을 유치해서 공동 캠퍼스를 설립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세종시 내 공동 캠퍼스의 유용한 참고 모델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는 조금 작습니다만 29만 제곱미터 내에 외국 교육과 연구기는 전용 캠퍼스로 구성을 했고 국책 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캠퍼스 건립비 50%를 절반가량을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작년에 이 공동 캠퍼스에 방문을 해서 관계자분들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대학의 학비의 절반 가까운 비용으로 국내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또 한국 내에서 취업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에서도 다양한 수준에서의 대학 이전 혹은 대학 유치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광역적으로 대학이 시도 경계를 넘어서서 광역적으로 이전한 케이스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좀 1960년대에 일본 정부가 수도권 도쿄 주변의 수도권 기능들을 외부로 이전하는 차원에서 쭈꾸바 연구 학원 도시를 건설 구상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당시 도쿄 도내의 세 개의 부지의 캠퍼스에 분산 입지되었던 도쿄 교육대학을 이 쭈꾸바 연구 학원 도시로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한 300여 개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입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대학 이전 예전에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최근에도 가장 가까운 최근에도 일본의 큐슈 지역에서 후쿠오카 내 분산 입지되어 있던 큐슈 대학을 통합해서 캠퍼스를 이전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후쿠오카 동구 쪽에 있던 걸 남구로 이전을 해서 이토 캠퍼스를 설립을 했고요. 2005년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재작년까지 모든 대학 시설을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완료했습니다. 인접한 후쿠오카시의 산학연 교류센터와 함께 연구단지나 공업단지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고 이전과 맞물려서 인프라 구축까지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 내에 신규로 조성된 도시 내에 대학 기능을 추가한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토부하고 오사카부, 나라현 세 개
그 광역 지자체가 테리안나 학술 연구 도시라는 계획을 발표를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중앙정부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성 주관으로 테리안나 학연 도시를 조성하게 되는데요. 이 학연 도시 내에 이 대학이 도시샤 대학 같은 관련 대학교의 연구와 연구소와 연구시설 센터 등이 위치한 사례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학 이전의 사례들을 좀 보면 대학이 그 단순하게 교육시설과 학생 교육기능을 단순하게 이전한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해서 관련 분야와 관련된 연구기능 같은 것들을 동시에 이전함으로써 지역 특화발전 분야에 부합하는 대학을 유치하거나 설립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내 인재 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요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교육기능으로부터 어떤 R&D, 고용으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대학 유치와 이전에 대한 큰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세종시 대학 유치 추진 현황과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희망 섞인 목소리 혹은 때로는 실망 같은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들을 상황들을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국내 대학과 입주 협약 체결을 그동안 많은 경우 해결했습니다만 현재 MOU가 이행 중인 경우는 6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별 캠퍼스 사업 이전에 행복청 주관으로 공동 캠퍼스 조성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동 캠퍼스는 이제 대학의 재정 분담 완화나 그다음에 산학의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동 캠퍼스를 조성을 했고요. 저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한 바로는 올해 본격적으로 그 설계 공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캠퍼스 조성 사업은 100만 제곱미터 면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학형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보면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대학 유치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20대 청년층의 인구 이동에서 좀 찾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게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합니다만 수도권 인구가 수도권 순유입이 수도권으로 진입한 인구가 줄어들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 50%를 넘었습니다만 2010년대 혁신도시 이전이나 공공연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순유입이 줄어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순유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20대만큼은 수도권으로부터 유출되지 않고 가장 많은 수가 수도권으로 유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대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유입을 하는 계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학 진학 이후에 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야말로 대학이 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대학이 연결고리가 돼주지 않으면 지방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서울을 진입을 하고 또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행복청, 세종시 혹은 LH 대학 기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아올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의회 내 특별위원회 설립을 통해서 세종 시민들께서 대학 유치와 세종시의 대학 유치를 위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세종시 대학 유치를 위한 노력이 앞으로 이 세종시 투자협의 활성화나 혹은 특별위원회 구성 같은 그런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을 통해서 다양한 서로의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자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아마도 지역의 입장에서 대학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에 계신 분들은 이해가 또 다른 입장에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회 등을 통해서 논의장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세종시 특화별장과 관련한 대학 유치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역시 대학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종시의 특화 발전 분야인 정책 행정이라든가 바이오메디컬 분야라든가 스마트시티 같은 특화 발전 분야와 관련된 대학 유치 설립을 통해서 지역 발전, 지역 산업과 가치 발전한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연관 기업 간 협력 강화를 협의체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